제가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제가 받은 제보를 갖고 구순성 중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이 보안 손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얘기 때문에 7분의 대통령을 모셨던 그 어떤 그 경호실에 계셨던 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. 이 보안 손님을 볼 때는 추위만 보고 관여는 안 하고 남녀는 반드시 구분한다는 겁니다. 앞에 앉은 사람의 남녀는 구분하고 인원의 인원수, 앞사람 포함 인원수를 꼭 본다는 거죠. 그렇게 교육은 받았고 항상 알아도 모른 척하는 것이 그 이제 대통령을 경호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라고 이 구순성 증인이 하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저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하냐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정동춘 그 증인께 이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노승일 증인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죠. 반드시 징계하겠다. 저는 그 말씀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. 그 정동춘 증인은 아마 반드시 징계를 받으실 겁니다. 저는 초선으로 이번 국정조사에 참여하면서 참 짧은 시간에 많은 국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반 이상이 비어있는 증인석과 그리고 거짓말로 점철된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그 또한 제게는 참 좋은 경험이었습니다. 미르재단에 관련돼서 문화예술계의 차은택 등이 국정농단을 하는 그 과정을 국감에서 파헤치면서 저는 이 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국정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. 국가 예산을 마치 자기 주머니 돈처럼 마구 꺼내서 쓰고 있는 이 사람들을 봤습니다. 그 사람들의 그 차은택의 위에 최순실이 있었고요. 알수록 더 기가 막혔습니다. 존경하는 안민석 의원께서 2014년부터 파헤쳐온 그 K스포츠 김종을 지난이 정유라가 나타났습니다. 그리고 그 위에 입학 비리와 성적 조작과 고가의 말과 독일 승마장과 그 맨 끝에 삼성이 있었습니다.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에 길들여져서 그 자신감으로 다른 재벌 회사를 상대로 두 재단을 만든 것입니다. 규제를 풀어주고 혜택을 주면서 전경련을 움직여서 이 일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. 아침부터 저는 계속 주장했습니다. 이 일은 알고 보니 삼성의 국정농단이었습니다. 모든 사건의 시작에 삼성이 있었고 중심에 삼성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삼성이 받아간 수많은 혜택 중에 가장 큰 선물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었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안종범 전 수석이 국민연금에 외압을 가해 성사시킨 것입니다. 그리고 제가 삼성에 묻겠습니다. 이종 부회장께 묻겠습니다. 이것이 뇌물이 아닙니까? 최순실에게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상납한 것이 뇌물이 아닙니까? 합병권이 움직이며 그 전후로 해서 독일로 그 거액이 넘어간 것이 정황상 우리 국민 모두가 의심하는 뇌물입니다.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. 삼성이 설명해야 됩니다. 누가 준 것입니까? 누구에게? 누가 전달한 것입니까? 장충기가 준 것입니까? 박상진이 준 것입니까? 이것은 이재용 부회장이 설명해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는 특검이 나설 때입니다. 저는 1분만 더 주십시오. 저는 이 삼성 출신, 한번 마지막인데요. 삼성 출신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. 왜 이번에만 변치 않고 끝까지 국회의원 생활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를 이 국조기간 내내 채찍질을 해주셨던 국민 여러분들 그 마음 변치 마시고 끝까지 우리 옆에서 우리도 채찍질 해주시고
우리가 국민만 보고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네. 도와주십시오. 지금까지 많이 도와주셨던 선배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. 함께 해주셨던 분들 감사합니다. 예, 손원연님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하